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 고전 산문, 고전 소설 전우치전과 그 갈래의 복합이었던 문학 문제입니다. 41번부터 45번까지 해당되는 이 마지막 세트에서 만약에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아깝다,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순서대로 풀었거나 혹은 뭐 굳이 뭐 독서 부분을 먼저 문제를 풀고 문학을 그 다음에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마도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재밌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푸느라 이 디테일 부분들을 놓쳐서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일단 조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전 산문 전우치전입니다. 줄거리를 살펴봐야겠죠. 줄거리를 살피기 이전에 이 작품에 대한 보기, 안내자가 되어주는 보기가 있다면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오면 좋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보기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 속의 영웅소설과의 비교하는 부분이기는 했지만요. 그건 문제로 넘어가면서 짚어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을 쭉 줄거리와 이 인물들의 특성, 성격들을 살펴가면서 읽는 게좀 중요했을 겁니다. 작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같이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전 산문 전우치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으로 들어갔었던 나지문을 볼까요? 씬 넘버 원 나옵니다. 궁궐 난. 씬 넘버. 이런 기호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작품은 어떤 갈래인가요? 그쵸. 시나리오죠. 제가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대사들, 어디서 많이 본 해설지들이더라고요. 최동훈의 전우치 영화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전우치전 그 강동원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 바로 그 영화의 감독이 최동훈 감독입니다. 그 영화 속의 일부, 그 시나리오 한 장면을 발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금은 어떻게 보면 반갑게 그 영화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혹은 전우치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고전소설, 현대소설의 문제들은 내용 파악이 끝나면 문제를 감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다섯 문제 중에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정말 치사하게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들을 세세하게 체크를 했는가, 문장에서의 확인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41번입니다. 가에 등장하고 있는 화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화담이 등장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우치가 무한에서 달아나려고 했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우치를 뭔가를 방해하기 위해 우치의 행동을 막기 위해 등장하는 어떤 인물입니다. 근데 어떤 인물인지 봤더니요. 변신해서요. 살기 되고요. 우치가 보라매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둘이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공격했나요? 화담이 먼저 달려들었죠. 그 다음에 우치가 이에 대응하여 서로 변신술을 이용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금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까? 화담이 우치를 쓰러뜨리고 크게 꼬집고 있네요. 우치의 행동을 꼬집고 있네요. 너는 왜 요술을 통해서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해롱하냐? 하지만 여기서 우치는 선생이 도술이 높으신 걸 모르고, 제가 당신의 도술이 높은 걸 차마 모르고, 미처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다. 지금 이 우치가 이 위기를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선생은 잔명을 빌리셔서, 왜요? 나에게는 노모가 있기 때문에,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의 수명을 늘려주십시오, 남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이 화담이라고 하는 술사는, 도술사는 마음이 넓어요. 내가 이번에는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가 모친을 봉양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함께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어떠한가라고 제안을 하죠. 그 이후에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라고 하고 하직하고요. 우치는 어머니를 잘 봉양하다가 나중에 그 약속을 지켜서 화담과 함께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라고 결말이 나죠.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적절한 거 찾아볼까요?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너 어찌하여 요술로 세상을 희롱하느냐? 라고 하잖아요. 정답이네요. 정답 1번에서 41번은 아주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전우치의 요청이 아니라 화담이 전우치에게 요청했죠. 너 그러지 말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와 함께 선두를 닦자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그다음 전우치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물론 전우치도 공격을 하긴 했지만 살기 되어서 먼저 달려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소거할게요. 그다음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합니까? 아니죠. 이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니죠. 전우치가 화담과의 약속을 지켜서 영주산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답은 쉬운 1번이었고요.